혈관에서도 만들어지고 뇌에서 만들어지고 뇌에서 만들어지고 와 만들어져요. 그러면 이 산화질소가 하는 가장 큰 그 역할은 뭐냐? 혈관을 확장시켜요. 다시 말해서 혈관을 이렇게 해주고 혈류 개선을 도와줘요. 잠시만요. 이게 질문들이 아마 피가 잘 통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피가 잘 통하는 게 좋습니다. 피가 잘 통하려면 혈관이 체력이 있어야 돼요. 그러면 혈관이 체력이 없고 혈관이 듣는 데다가 피를 강제로 보내려고 하니까 혈압이, 압이 높아지니까 고혈압이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산화질소가 젊을 때는 많이 생겨요. 그러다가 30대 이상 넘어가면 산화질소가 안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